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시호 씨의 출정 관련 기록, 충격적인 신기록을 세운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장시호 구속 씨 검사실 출정 기록 총 70여 회, 출정 신기록 수준입니다. 오빠 검사 김영철의 데이트 출정입니까? 아님 장시호의 암기 출정입니까? 오늘 보도를 통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첫 공개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7개년여간 검사실 출정 51차례, 재구속됐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에도 검사실에 17차례 출정을 나갔습니다. 2017년 기준 1년간 검사실을 10회 이상 출정한 수감자는 63명이었습니다. 51회는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많은 출정입니다. 이미 장시호 녹취록을 통해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를 오빠, 김스타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이에 대해 김영철 검사가 편하게 부르라 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간 사적 관계가 불거진 가운데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혹을 입증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시호 씨는 당시 일요일에도 출정을 나가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 부른 데이트 출정입니까? 아니면 장시호 씨가 암기를 못해 부른 암기 출정입니까? 데이트 출정이었는지 암기 출정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출정 일자, 출정 시간 등을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횟수는 되는데 일자, 시간은 개인정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총 시간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충격적인 또 흥미로운 결과를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김영철 검사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검찰 공무원이 수십 차례 수감자를 불러 사건과 무관한 사담을 나누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사적 편의를 제공해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당당하시면 김영철 검사는 검사 탄핵 조사위가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